여기에서 나오게 마일드씨. 무슨 일이지 박사? 스틸만 양이 다시 자네를 쉬게 하라고 했는데. 자, 이제 누가 이 짓을 시켰는지 말해줄 텐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일주일? 아니, 6일 남았어요. 마감일? 말해줄 수 없어요. 히람, 내 처지도 생각해봐. 과학자 무리에게 포로로 잡혀서, 적어도 내가 보기엔 과학자인데 미친 기계 안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야 하다니. 게다가 뭘 찾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도 얘기해주지 않고. 하지만 오히려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야겠군. 미안하지만 그런 걸. 뭘 해드릴까요? 글쎄, 대답 좀 해주면 어때? 안 돼요. 이게 더 나아요. 안전하니까. 누구에게 안전한데? 둘 다요. 이봐, 당신이 진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 뭔데요? 왜 가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미래에서 온 것 같이 말하지? 미래요? 아, 현재 말이야. 지금, 오늘, 어쨌든. 오, 영어가 성지의 언어가 된 걸 눈치채셨군요. 아, 그 말을 하려... 애니머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화를 현대 영어로 번역해요. 시대착오의 언어가 사용될 수도 있죠. 더 진짜같이 만들 수도 있지만, 초서의 시 읽어보셨어요? 누구? 네, 당신 타입은 아니군요. 앱스테르고에 대해 더 얘기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날 가둬놓는 것 말고 말이야. 앱스테르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예요. 주요 생산품은 항우울제죠. 저기 있는 컴퓨터에 정보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험을 하진 않는다고 했잖아. 그럼 이건 뭐지? 이야기 주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애니머스가 대놓고 광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나? 네? 광고도 못 보셨어요? 맙소사. 유머 감각은 있군. 미안해요. 할 일이 좀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 컴퓨터를 이용하세요. 많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원격 통신에 관련된 건 특히 더 흥미롭죠. 이런, 옷도 못 갈아입겠네. 말듯이 가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루시는 어딨지? 걱정하지 말게. 곧 돌아올 거래. 박사,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뭘 얻어내려 하는 거야? 최근 텔레비전은 켜나? 신문은 읽고?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 그럼 내가 요약해주지. 지금 세계는 엉망진창이야. 아주 가관이지. 직접 보지 않았는가? 자네 조상이 죽고 천년이 지나 자네가 태어나도 사회는 여전히 야만적이고 멍청하지. 그래서 요점은?
질서라는 마인드씨. 세계에 질서가 필요해. 그것이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이고 자네가 그것을 얻도록 도와줘야 하네. 그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다고 믿길 바라나? 바로 그걸 하고 있네. 인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지. 왜 그들이 여기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네.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해줄 거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어떻게? 모든 크고 작은 대립이 종료되는 거지. 그게 암살자들이 얻고자 한 게 아닌가? 모든 것들의 평화 말이야. 말했잖아. 난 암살자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 난 아직도 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때가 오면 알게 될 걸세, 마일즈. 몰라도 돼. 자네가 그게 어딨는지만 가르쳐주면 되니까. 뭐가 어딨단 거지? 늦어서 죄송해요. 준비됐습니까? 그래, 준비됐어.